방금 APM 300 안 나왔습니다. 지금 240 정도 나왔을걸요? 히드라 빠르게 가다가 빠르게 죽는 것 아닌가요? 자, 울토스를 상대로 히드라를 빨리 간다? 질럿한테 그냥 아예 난도질 당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크를 많이 줘야 됩니다. 네, 포토 질러 많이 하세요. 저 운영 잘합니다. 자, 일단 스포닝을 먼저 찍기보다는 자, 어차피 초반 얄궂은 거 와봤자 조금 이제 늦게 올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 우리 팀 토스가 이제 저 두리가 있기 때문에 애아들이 좀 카바를 좀 쳐준다고 생각을 하고 처리부터 자, 구 입구로 일단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닝 붙여주고 항상 요 공간을 성큰을 짓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. 요런 행위들 있죠. 여기 해처리 짓고 여기다가 성큰 딱 짓는 사람 있죠. 그거는 마치 그 서울 지하철에서 그 뒷주머니에다가 지갑 장지갑 꼽아놓고 이거 가가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대놓고 미친 짓은 안 하는 게 자, 요런 벌칙 좋거든요. 센터를 벌써부터 점령하고자 하는 저런 스타일 얼찌 스타일이죠. 좋아요. 이런 스타일 좋아요. 이런 스타일 상대 좋대요. 자, 그리고 이제 성크를 갖다가 딱 그냥 하나 딱 치주고. 이거 온리 저글링 가능하겠어요. 온리 저글링은 저는 이제 항상 어이. 자, 오케이. 온리 저글링 가능하겠네요, 이거. 자, 온리 저글링이 좋은 이유는 일단 저렴하고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업그레이드 탭이나 가성비 그냥 미친 가성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7시가 매우 반가운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요런 짓을 하게 되면 질럿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대는 투토스랑 다름없는 거예요. 질럿을 지금 운영하는 애들은 투토스 그리고 우리 팀 투토스가 충분히 이제 카바 칠 정도의 이제 그 질럿들만 오기 때문에 압박을 안 당해도 되는 것이죠. 저도 뭐 성큼 좀 덜 박아도 되고 우리 팀도 포토 좀 약간 덜 박아도 되고 K 초고수맨 1리 에드벌룬 감사드립니다. 자 이런 이제 무리나 하지 말고요. 자 오케이. 자 그래 해처리 또 늘려주고 자 입구 쪽에 항상 오버로드를 쫙 해놓고 굳이 내 본진 쪽으로 안 오면은 성큼 안 지어도 돼. 딱 보고 있다가 여기 질럿이 대기하고 있다? 내한테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크를 딱 지어주고 딱 눈치껏. 근데 오버로드가 안 돼있으면은 질럿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크를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지울 수밖에 없죠. 천천히 가주세요. 자 가스는 두 마리씩 넣어놨습니다. 왜냐면 제가 온리 저글링을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해본 결과 가스가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. 근데 투가스 3마리씩 넣으면은 가스가 너무 넘쳐요. 그렇다고 가스를 하나만 하기에는 또 좀 모질해. 그래서 딱 4마리 잡아 이렇게 둘둘 해가지고 4마리 잡아넣으니까 괜찮더라고. 자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. 저그 이거 많이 키우면 안 된다. 아빠 감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좀 아빠가 오고 있죠. 잘 처리 한번 지켜보고요. 자 1헬 출발 와리라도 자 와리가 뭐냐면 이제 와리가리라 해가지고 조금 이제 밀당 좀 밀당을 좀 해줘야 돼. 밀당 그걸 이제 하나씩 완성시키면서 헬프까지만 기다립니다. 헬프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. 잘 싸워봐라 얘들아. 자 결과론적으로 질럿을 완전 꼬라박했다. 어쨌거나 꼬라박은 성능이 안 좋은 그림이에요. 그래서 저런 이제 무지성 꼬라박 러시 좀 자제해 주셔야 돼.
좀 저 친구들이 이제 꼬라박으면서 이제 2차 러시는 저 친구들도 이제 모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잠잠하다 말이죠.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성장을 해버리면 되는 거. 자, 그래서 이제 꼬라박아 주는 거는 상당히 좋다. 그래, 좋은 방어가 결국 우리가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더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좋은 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축구도 보면 좋은 수비가 결국 좋은 공격을 만들어내잖아요. 자, 그런 것처럼 종족이 분리할 때는 방어적으로 좀 잘 하다가 역습할 수 있는 이제 발전의 계기를 다 만들고. 근데 요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꼬라박으면 안 돼요. 요거를 막았네? 그대로 다시 센 고 해가지고 꼬라박는 거. 그러면은 그거는 기회를 그냥 통째로 날리는 게 되기 때문에 딱 발전만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저글링 여기 단점이 뭐냐면 공중 공격을 못 한다라는 그 단점이 있잖아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스포어로 이제 좀 대처를 좀 해줘야 됩니다. 상당히 많은 질럿들이 또 군진으로 또 구경을 또 오고 있네요. 자, 근데 이런 꼬라박 너무나 땡큐란 말이죠. 자, 그리고 우리 팀 실럿이 어느 정도 어그로를 좀 끌어주면서 지금 성큰 쇠바닥 낼름낼름 할 시간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했죠. 좋아요. 질럿만 지금 무식하게 지금 계속 지금 때려받고 있는 상대팀. 자, 아드레날린 벌써 오버로드 소급도 좀 때려주고요. 자, 일본 지금 미네랄 30에 가스 지금 두 마리씩 넣어놨습니다. 자, 야는 이제 유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로 빼는 것이죠. 이기적인 의리가 없네. 의리가 저게 근데 현명해. 예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예, 그동안 감사했다고 제 얘기를 하고요. 자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자, 스포어를 딱 지어줍니다. 스포어는 상당히 좀 과학적인 위치. 셔틀이 일단 요런데 떠있으면 안됩니다. 그래서 키핑 요 맨너 끝난 줄 알았는데 하템 뜩 태어났다가 만화 채우고 찢어지는 약간 그런 자플레이 그런 거를 갖다 못하게끔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일꾼을 좀 보충해주고요. 자, 일단 근데 상대가 너무 많이 꼬라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저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실수가 없습니다. 아드레날린 업도 됐고요. 미친 저그링이죠. 자, 일꾼 50마리까지 그래서 이 100해처리 저글링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캐리어가 뜬다 그럼 바로 시시고 나갑니다. 다음 게임. 예.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없다. 캐리어 그냥 딱 살짝 보이면은 그냥 대가리만 딱 보여도 좀 바로 나갈 겁니다. 왜냐 막을 수가 없고. 디파일러 이런 거는 사치입니다. 여러분들 진정한 온리 저글링이라는 거는 그런 마법 없이 정직하게 돌 짓고 약간 좀 삼성의 오승환 스타일로다가 칠 수 있으면 치봐라 약간 그런 돌 짓고 스타일로 딱 가주는 게 정답. 돌 짓고 스타일. 자, 또 온다. 또 죽으러 온다. 죽으러 온다. 저봐라. 자, 죽으러 온다 아이가. 죽으러 오지요. 자, 랠리 포인트를 갖다가 일단 제자리로 돌리고 저거 한번 막고 나서 이제 해처리를 한 10개 정도 치울 수 있도록 하고요. 아드레날린 저글링의 힘이요. 그리고 1, 2럽이 또 돼 있거든요. 아드업이 됐기 때문에 상대 병력이 좀 잘 녹아내릴 겁니다. 자, 지금 해처리가 좀 부족하거든요.
근데 지금 이제 드론을 쬐거나 하면은 조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글링 생산에 좀 집중을 좀 해주고요. 캐리어! 나갈까요? 우리 팀 캐리어지만 솔직히 약간 나가고 싶네요. 우리 팀 캐리어인데 좀 나가고 싶지네. 자, 여기서 이제 그 처리를 올려줍니다. 자, 안 밀립니다. 안 밀립니다. 연포도 센스 굿. 연포도 센스 굿. 저 근데 하이템플러 저런 거 좀 귀엽잖아요. 왜냐면 어 지금 찌진 뭐해. 거의 뭐 중국 인구급으로 나오는데. 자, 일명 인해 전술. 단순하면서 어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할 수밖에 인해 전술이라. 자, 막혔죠 결국. 자, 그리고 지금 방금 12회 처리를 늘렸기 때문에 일부러 한 번 더 생산해 주고요. 자, 지상은 답이 안, 답이 아닙니다. 상대입장에서 저렇게 하면은 안 끝납니다.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, 질럿 아칸 하면 됩니다. 질럿 아칸. 질럿 아칸 하면 저는 바로 이제 체제를 갖다가 히드라, 럴커, 뭐 가디언 요쪽으로 이제 바꿀 겁니다. 왜냐면 아칸이 안 죽어요. 접근하기 전에 이미 케찹이 돼버려. 그래서 여기 상대에 이제 온리 저글링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칠럿 아칸을 생각하죠. 리버도 별로 안 좋아요. 왜냐면 스캐럽이 한번 쏘고 좀 텀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칸이 제일 칠럿이랑 딱 조합해가지고 저글링 때려잡기는 제일 좋습니다. 자, 오케이. 자, 이제 해처리가 이제 요거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은 물량이 이제 미친듯이 나오네. 저글링이 그냥 계속 200 유지되면서 완전 그 개미때 완전 개미때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드랍 이런 것도 필요 없어. 그냥 무조건 정면. 자, 그리고 폭드 같은 거 오잖아요. 그러면 저글링을 안쪽에 배치해 놓고 일꾼만 좀 살려줘. 일꾼만 딱 살려줍니다. 그리 오케이. 자, 지금 보면은 풀라바 돌리는데도 지금 자원이 막 저 좀 여유가 있잖아요. 다 돌아가잖아요. 그리고 그래서 해처리가 맞아요. 자, 그럼 캐리어가 저 날파리 날라댕길 때 밑에 이제 강아지가 딱 가가지고 한번 싹 물어주는 것이죠. 자, 대각으로 이제 어택당을 찍어주면서. 자, 저는 이제 전투 장면 같은 거는 뭐 관심이 없어요. 저는 그냥 무조건 물량 찍고 보내고 찍고 보내고만 반복을 할 예정이에요. 좀 많다. 포트가 좀 많다. 자, 이럴 때 일꾼만 요럴 때 살려주는 거죠. 일꾼만 딱 살려주고. 하지만 없죠. 하지만 없죠. 이렇게 일꾼만 딱 살려놓고. 근데 내 저글링 아까 정면으로 보는 거 다 어디 갔노? 어? 다 어디 갔노 저글링이? 자, 그리고 쭉 보내면서. 포토가 좀 많긴 많네요 진짜. 자, 그리고 저글링 요 안에 요거는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쭉 일꾼을 제가 한번 빼서 그런데 금방 또 자원은 금방 모일겁니다. 근데 저글링 원래 약하노? 원래 좀 이 그림이 아닌데. 어씨! 저 눈사람 점마가 나오면 좀 약간 골 때리거든요. 어라?
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? 아 이거 갈아타야 되나 이거 노선을 어? 노선을 막 갈아타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아 그렇다고 뭐 제가 밀리진 않습니다 어, 왜냐 워낙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쭉 드가가 대가리 컷 쭉 드가가 대가리를 날려주라 말해 막 디파 한 마리면 정리가 좀 되긴 하거든요 아 이 고집을 한번 피워볼까?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지 무조건 캐리어는 센터 싸움 같은 것보다는 무조건 저렇게 대가리 커트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3님 온리 드라군 해주세요 자 온리 드라군 해주는게 좋고 달라부터가 공격하는거는 저글링이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3-4법이죠 3-3업이면 이제 좀 뭔가 좀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3-3업은 다르거든요 3-3업 저글링은 달라 이거 봐봐 봐봐라 이거 달려드는거 봐봐 미쳤다 이거 봐봐라 봐봐라 이거 봐봐 봐봐 다르다 이거 뭔가 3-3업은 다르거든 3-3업은 뭔가 다르거든 3-3업은 다르거든 봐봐라 12쪽에 도브로드 두고 또 겸같은게 들어오면은 바로 또 일꾼을 빼주고 저글링을 안쪽으로 배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비를 또 해주십니다 밀린다 봐봐라 밀린다 아 일단 11시를 완전히 좀 밀어넣고요 아 드라곤 막히 많네 하지만 저글링 계속된다 말이죠 저글링은 네버 엔딩 스토리 좋아요 캐리어 날파리 좋아요 자 캐리어 날파리가 또 드라곤을 약간 멍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면서 어 근데 드라곤이 원래 진짜 저글링한테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차가거는 왜 좀 센 느낌이지 파워 에이드 바로 요 맛. 아 근데 최근에 그 스타 패치 됐나 이 저글링 왜 이렇게 약해진 것 같죠? 자 돌아서면 어 또 나와 있는 게 저글링 아니겠습니까? 구 고고생년. 이봐라 이봐라 저글링 나온 거 봐라. 저글링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말이지 자 견 아무런 의미 없는 예,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견입니다 저거. 왜냐면 이미 저 시간이 지금 18분이면 완전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자원이 이미 너무 빵빵해 자, 부지런하게 밀면서 다크를 또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 에이드 아저씨는 저 캐리어의 저 주인공이죠? 아닙니다 가스가 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스 필요도 없는데 자, 가스 다 빼주고 7이 나갔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7러 바로도 안 돼있고요 11시는 온리 드라군이라서 자 온리 드라군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7러스로 약간 급변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답이 아니죠 잠깐 뭐라 했습니까 무조건 악한 뽑으라 했지 않습니까 악한이 안 나오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살 보면은 저글링이 이제 조금 재지기 시작하죠 저기 보면 뭔가 덩어리가 좀 잘 안 죽고 뭔가 계속 좀 살아서 쭉쭉 약간 조금씩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계속 무한리필 해주는 거예요 무한리필
무한 리필. 어, 이 약간 회전력은 결국 아칸으로 커버를 쳐야 되겠다. 아, 아칸이 아니니까 이제 자 건물 철거될 일만 남았죠. 자 계속 쭉 보내주면서 아칸이 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. 핫템 뽑고 또 합쳐야 되니까. 빌린다 빌린다. 자 이제 다크 나올 겁니다. 왜냐 못 맞거든요. 이런 거 이제 못 맞기 때문에 이제 다크라도 뽑아가지고 조금 시간이나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크가 이제 다크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. 봐라 봐라 이봐라 이봐라 다크 나온다 이게 봐라. 하지만 오브로드가 있기 때문에 자 저글링으로 쭉쭉쭉쭉 밀면서 자 포트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긴 한데 너무 마르니까 병력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? 못 막지. 끝도 없는 이네 저. APM이 뭐 다들 저 죽 쳐져 있고 막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막 게임을 이런 모습으로 게임을 하고 있네요 다들. 자, 통계를 보면요 자 미네랄 미네랄은 이 사람 누구지? 형님 잘 모르겠고요 일단 윤이 보면은 만든 숫자 봐봐 2088 근데 죽은 게 1700 이래서 저글링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.